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늘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열하기도 쉽지가 않죠. 자, 스필버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Born in Ohio, USA in 1946, Steven Spielberg is one of the most popular movie directors in the world. 자, 46년도에 태어나셨군요. 1946년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감독 중에 하나일 겁니다. That's right. Known for Indiana Jones series and the Jurassic Park series, many also remember him as the director of Jaws and E.T. 아, 네, 뭐 이건 옛날 영화지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그죠?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이 되겠죠? 주라시 파크 시리즈로 유명하신 이분은요, 유명한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억할 거라는 거죠. 조스, 상어, 그죠? 그리고 이티 이런 영화를 감독한 사람으로서 아주 그분을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Loved by all ages.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을 받았고요. He won two Academy Awards for Best Director. 자, 최우수 감독상을요, 두 번이나 받으셨군요. One for the Holocaust drama Schindler's List. 자,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죠. 그 유대인 학살을 다뤘던 그 영화, 드라마 영화였죠? 드라마 장르, 쉰들러 리스트로 한번 받았고, and the other for the war drama Saving Private Ryan. 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 전쟁 영화로 또한번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받기가 힘든데, 두 번이나 이렇게 영화, 감독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낱말 프리퀘즈를 풀어볼까요? 자, 가로 3번이 되겠죠. In or to the greatest degree. 자, 무엇일까요? 최고로, 가장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most를 쓸 수가 있고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앞에 형용사의 최상급. The most popular. 그죠? The most interesting.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3번 볼까요? The lowest rank in the US Marines or the US or British Army. 군대에서 제일 낮은 일병, 우리가 private. 우리가 private 하면은 뭐 개인의 사립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병 이렇게 할때쓸 수도 있겠죠. 자, 새로 1번 볼까요? A series of names that are written down. 자, 우리가 리스트가 되겠죠. 여러 이제 이름을 갖다가 적어놓은 목록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A set of regularly presented television shows. 자, 이게 뭘까요? 세트라는, 우리도 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원, 투, 쓰리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시리즈로 나온다라고 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제시되는 TV쇼라고 했는데 영화도 우리가 뭐 원, 투, 쓰리 그죠? TV쇼도 시즌 1, 시즌 2, 시즌 3 하면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바로 series가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